오늘 드디어 다이어트 1일입니다. 6월 2일. 제가 원래 6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제 또 맛있는 걸 먹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해야지 해서 오늘부터. 오늘은 진짜다, 이제. 시작이다. 뭐야, 98kg밖에 안 돼? 뭐야, 그거 잴 때마다 왜 조금씩 내려가냐? 자기가 올라가 봐요. 안 되는데? 아, 그래. 여기가 무거워가지고 얘가 오차범위가 큰가 봐. 뭐야, 이거 또 200g이 빠졌어. 뭐야? 나 숨만 쉬었는데 왜 200g 빠지냐? 뭐야, 나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97.7이라고? 야, 그럼 다이어트 안 해도 되지. 그치? 안 해도 되지. 나 100kg라서 시작한 건데. 저기 100kg 대준 줄 알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대패 삼겹살을 간장게장 간장에 적셔서 구워 먹을 겁니다. 너무 맛있겠다. 와, 대박. 맛있겠다. 아, 이거 한번 맛이나 보자. 와, 감탄. 야, 근데 이거 다이어트 음식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래? 너무 맛있어? 뭐야? 엄청 맛있지? 커피 두고 가요. 아, 맞다. 커피. 와우. 뭐 먹을게요? 아니야. 아빠는 안 먹어도 돼. 많이 먹어야 되나? 아, 괜찮아요. 아, 오늘 저녁은 청도 미나리와 삼겹살을 같이 먹을 겁니다. 맛있겠죠? 미나리 삼겹살? 아빠 맞자. 맞자? 아빠가 좀 멋있지? 아빠 최고? 나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아빠가. 아빠야, 왜큰거 먹어, 아빠? 아빠는 밥 대신 고기를 먹고 있어. 아빠, 런닝 잘 입었네? 런닝 잘 입었다? 고마워. 나 런닝 안 입었는데. 아, 아빠가 고기 더 잘라주세요. 큰거 잘라주세요. 요거 잘라줄까, 이렇게? 그냥 통째로. 아니야, 아니야. 이거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어때요? 어이구, 잘 먹네. 엄마한테 보여줘요. 그래, 엄마한테 보여주고 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탄고지 식단인데, 그 식이섬유랑 이런 다양한 채소로 부족한 비타민군을 많이 섭취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지 펴줘요? 왜? 주먹으로 햇님을 주먹으로 왜 때리냐고? 너무 더워서 햇님 차릴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햇님 왜 때리지? 루나는 햇님이 제일 좋아? 햇님이 좋아? 달님이 좋아? 응?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 말이 되나, 이게? 뭐야? 자기 진짜 쪘나? 0.4kg가 빠졌다고? 23kg. 아빠가 여운이 4배 하고도 더 무겁네. 2일차 점심은 통삼겹을 먹을 거예요. 이거 먹는다고요? 부근만 깔지 마. 너무 나까지 신나니까. 이거 모카 크림만 나서 맛있던데, 나 아, 약간 형님 먹고 싶다. 할머니 취향인가 봐. 나 먹을게. 커피 한잔 주세요. 와우. 아직 몇분 남았어? 아우, 여보, 20분 남았네. 그동안 한잔 내릴 수 있잖아. 아, 내릴 수 있죠.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지? 고마워요. 자, 와. 와. 와, 대박. 아직까지는 진짜 괜찮습니다. 기름 맛을 막 고소하고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 너무 배부르. 루나야, 아빠 머리 어때? 이뻐? 응. 뭐 하는 거야? 루나 어때? 아빠 이뻐? 이거야. 한번 보여줘. 내가 약간 뽕났어. 이거는 어제 근데 아빠 끊어져서. 아빠 빌려주는 거야, 루나가? 아빠 정수리 너무 훔쳐갔나 봐. 아까 남겨졌던 통삼겹은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맛있어? 루나 찍어, 이게? 어, 루나 찍고 있어. 큐티 찍어. 큐티 찍어? 아침에 일찍 하나 봐. 빨리 오. 아침이 밝았습니다. 몸무게 재러 가야지. 같이 갈래요? 응. 가자. 이야, 0.3kg가 빠졌습니다. 이야, 어, 11.5kg 내리나. 아빠가 9배 더 많네. 아, 머리 하니까 어려 보여요? 아. 브로콜리 같이 하고 다니다가. 와, 이거 무슨 피자예요? 엄청 맛있어 보이네. 근데 토핑이 이렇게 크고. 반반. 와. 밀가루는 왜 토핑이, 이야. 아, 새우는 새우는 괜찮아. 새우는 괜찮죠, 이런 건. 이야. 아. 아, 그냥 먹어도 되겠다, 이거. 오늘은 드디어 삼겹살에 김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기름이 너무 튀어가지고 맨날 여기 막 닦는 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짜잔! 기름이 튀지 않게 해준다는 뚜껑을 구입했습니다. 구두를 바꿔봤어요. 미쳤다. 밥 먹고 싶다. 야,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탄수화물이 엄청 땡기는 맛인데요? 한 번은 미나리 향으로 먹고, 한 번은 깻잎 향으로 먹고. 짠! 이 제로콜라는 다이어트 시작하자마자 드시지 마시고 시작한 지 한 3일 이후에 드세요. 너무 맛있는데? 이야, 이게 단맛이라는 거구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원에 왔습니다. 와, 날씨 진짜 끝내준다. 슈아! 와, 잡으러 가자! 따다다다다다다. 아빠가 먼저 가야지. 이야. 맛있는 냄새. 장난 아니지? 미치겠다. 맛있어? 와! 4일차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오! 맛있어? 태고리 여기 있어. 태고리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응. 다이어트 4일차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들이 맨날 가 앉아서 자고 쉬고 있는지. 걔 육식을 해서 그렇구나. 걔네도 밥 먹으면 더 활발할 텐데, 그죠? 막 이렇게 움직일 때 막 힘이 안 나는 느낌. 으아, 힘! 막 이런 게 좀 없고, 뭔가 약간 눈동자도 흐리멍텅하고, 약간 이 상태가 좀 지속되는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0.1kg도 안 빠졌다니, 의욕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네. 한여름에 내 뜨아를 마시는 남자.
안타까운 남자. 확실히 일리가 더 맛있다. 네스프레소보다 훨씬 맛있다.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삼겹살 집에 왔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드디어 냉장 돼지고기를 먹네. 사장님, 여기 삼겹살 3인분 주세요. 혼자세요? 네네네. 아, 괜찮으세요? 네. 혼자서 3인분 시켜먹는 사람 별로 없나? 목살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3인분, 목살 1인분. 와. 와. 진짜 맛있겠다. 내가 맨날 먹던 그 삼겹살이 맞나? 솔직히 집에서 먹는 삼겹살이 좀 물리기 시작했었거든요. 와, 이 정도면 무한흡입 가능하죠. 교육돼지 찍어 먹는 메이저. 아니, 돈만 많으면 삼겹살 다이어트 할 때 밖에서 사 먹어야 되겠다. 와, 크로플. 크로플, 야, 맛있겠다. 구경만 해. 구경만. 아. 야, 아이고, 여운아. 아이고, 잘 먹네. 야, 괜찮다. 봄이나? 어, 커피 괜찮다. 괜찮아? 어. 나 이렇게 하니까 진짜 농부 같다. 청도 농부. 농사 짓다가 여기 와서 커피 마시는 사람 같은데. 오늘 저녁 삼겹살은 흑돼지 삼겹살의 숯불구이입니다. 100g당 3,500원짜리예요. 비싸죠? 2,400원이거든요. 1,000원이나 더 비싸. 1,100원. 야! 와, 아니, 야, 이 조리법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먹고 싶다. 와. 와. 아니, 삼겹살 4일차 하면 좀 질릴 때도 됐잖아요. 시작을 냉동으로 해야 되네. 와. 와.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소금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진짜 고소하고 간이 되는 느낌? 냉동이랑 기름 맛이 달라요. 기름 맛이 완전 달라요. 한입 그냥 이렇게 해서 와, 엄청 부드러워. 5일차인가? 이제 97.5. 0.5kg가 늘었는데요. 잠이 확 깨네. 어제 좀 많이 먹긴 했어. 점심 때도 4인분 먹었잖아요. 4인분밖에 안 먹었는데 저녁에 숯불로 구웠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실 몇 인분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600g, 700g 정도 먹지 않았을까? 배 터지게 먹었으니까. 삼겹살 다이어트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산책 중. 내 몸이 날개 받는다. 몸이 보여버렸어. 와. 와. 영현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 노란색 요거? 와, 빵이다. 맛있어? 땡볕에서도 뜨아를 먹는 남자. 그게 네스프레소 같은 맛입니다. 다시 앉을 거야? 맛있어? 맛있겠다. 너보다 넉살 같다. 넉살이 뭐야? 넉살? 응. 넉살 몰라? 넉살 좋다 이런 말. 그거 아니에요? 찾아봐요. 넉살.
맛이 나는. 오늘의 점심은 짜파게티와 김밥입니다. 물론 저는 삼겹살. 맛있다? 오늘은 모구촌 포크입니다. 두 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의 숯불이다. 이러면 진짜 일주일 내내 먹어도 안 물릴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흑돼지가 더 맛있어요. 그냥 냉장은 고소함이나 이런 게 조금 덜한 느낌? 그 냉동은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닭가슴살 먹는 것 같은. 냉장실에서 해동해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얘는 쫄쫄. 애들 자빠지지 마라. 장난 아니죠. 와, 이게 저 훈연이 싹 되면서 촥. 이야, 6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귀여워. 야, 이씨.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거는 시작이 잘못됐어. 이거 처음에 몸무게가 말이 안 되게 적게 나왔잖아요. 97.9인가 막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아니, 내가 그 삼겹살만 먹고 이렇게 살이, 야, 6일 동안 100g 빠질 거였으면 삼겹살 2인분 먹으면서 비빔면 먹었지. 아니, 그렇게 먹었어도 100g은 빠졌을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연아, 아빠 살이 안 빠졌어. 어떡하지? 오 마이 갓.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제가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한번 한 다음에 몸무게를 쟀거든요. 잘 보세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뭐야 이거. 이게 뭡니까. 내 겉에 묻어있는 노폐물이 그렇게 많았나? 피로는 수용 쌓여야지. 피로? 피로가 한 1kg 된 거 아니야? 그랬나 보다. 피로가 쌓였었는데 그게 물에 씻겨 내려갔나 보다. 아, 삼겹살. 그래도 한 거니까 일주일은 해보자. 바짝 구워서 먹으려고. 완전 바짝. 기름에 튀겨버렸어. 바짝 튀기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괜찮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먹을 수 있지. 진짜 맛있다. 와, 와사비. 엄마 금방 푸고 줄게. 누나 빨리 먹고 싶구나. 금방 푸고 줄게. 먹고 싶은 사람. 자. 어때, 맛있어? 무슨 맛이야? 오늘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어? 아, 홈런볼? 아하, 홈런볼. 유나는 뭐가 제일 맛있어? 메론맛. 눈에 눈물 글썽거리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초롱초롱하구만. 삼겹살이 떨어졌어요. 삼겹살을 아까 사왔어야 되는데, 아,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삼겹살을 사지 못했습니다. 변화가 없었다. 아빠 왜 웃어? 아빠가 안 빠졌어. 이제 내가 다리 갖다 줄게. 응. 아이, 제자리 정리했어? 고마워. 어, 그래. 여기서 해볼게.
왜 그래 아빠? 몸무게가 더 늘었어. 드디어 새 체중계가 왔습니다. 몸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오 자전거 타고 왔더니 96.8. 아, 아 잠깐만 97점 빠진 게 아닌데 옆 잠깐만 아 다시 재보자. 말이 안 돼. 체중계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 아 아니 여기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와가지고 좀 정확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나오던 것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네. 96.8 96점 뭐야? 잠깐만 여기 땅이 고르지가 않은가? 바꿔 자리. 96.7 근데 원래 삼겹살 촉촉하게 구워 먹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점점 바삭으로 바뀌고 있어. 일주일에 1kg씩만 빠져도 할 만한데 그죠? 지금 뭔가 가성비가 안 나온다. 그 뭐냐 간헐적 단식? 그것도 살 빠진다면 그건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빠진다면서요. 근데 지금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삼겹살 먹고도 살이 안 빠지고 있는데 될까? 밥 먹고 그러면? 아이고 잘 먹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 나 찍어줘. 아빠 나 찍어줘. 아빠? 맛있어? 맛있다. 청양고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네. 먹어볼까? 이거 뭐가 아빠 한 입 먹은 거.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그냥 가지로 먹어. 이번에 넣기만 해도 맵찔이네. 자, 매울 땐 고기, 고기. 밥도 조금 먹어. 호기심다. 밥도 조금 먹어. 나도 뜯어야 편하죠? 들고 먹어, 들고 뜯어 먹어. 아니, 나 그러면 매워. 이거 안 매워. 뭐요? 맛있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과연 몸무게는 얼마나 빠졌을지 뜨그뜨그뜨그뜨그뜨그뜨그뜨그 재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아빠 올라갈게요. 97.3 96.9 뭘로 해야 되나? 97.3으로 하면은 지금 일주일 동안 600g이 빠진 거죠? 이러려고 삼겹살만 먹었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제 새로운 체중계로 다시 0점을 잡고 다시 일주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